형들이랑 이렇게 홈을 맞춰본 소감이 어땠어요? 저 혼자 하는 것도 재밌는데 같이 형들이랑 같이 해봐서 더욱 좋았어요. 오. 우리 윤 씨가 볼 때는 세 명의 어떤 그 아티스트 중에 누가 제일 멋있어요? 1번, 2번, 3번. 1번. 본인 1등. 2번. 2등. 차례대로 그냥. 차례대로 섰다. 본인이 제일 잘생겼어요? 아니, 전 잘생긴 것보다 귀여운 편이에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스타킹 신동하면 원조 신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황민우 군을 환영합니다. 야, 민우 살아있나? 우리 그 스타킹 원조 신동답게 일단 우리 세 명의 신동 그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강우 형. 네, 강우 형은 기타를 따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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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진짜 놀라워서 마이클 잭슨 형보다 더 멋있어요. 어. 실제 마이클 잭슨보다 더 멋있게 느껴졌고요. 드럼. 몇 살이죠? 왜요? 몇 살? 타임! 아니 저 두 사람이서 저 직접 얘기 나누세요. 대화를 둘이 물어봐요, 물어봐요. 중간이죠. 민호가 물어봐봐요. 아니 실제로 나이 서로 이렇게 네. 물어보세요. 네. 아, 자 그럼 정확히 얘기해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몇 년도 맨들 며칠? 2005년 네. 1월 9일. 2005년 1월 9일생. 또 빠르고. 2004년 5월 17일. 2004년 아니요. 5월 17일생이고요. 예. 2005년 1월생이니까. 네, 그래, 빠른 거. 해. 아, 혹시 2005년이. 뭐야? 그러면 친구네요, 완벽하게. 친구야. 네. 친구예요, 악수예요. 제가 친구. 생일이 더 빠른데요. 그만해 이제. 야, 적당히. 해. 그러면 윤식이가 불편하면 서로 그냥 시시하게 제일 좋아. 악수해. 네, 서로 윤식 씨라고 그러고. 윤식 씨 해봐. 민우 씨. 민우 씨. 민우 씨. 민우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좋아, 좋아. 오늘 우리 스타킹 배너석에서 멋진 네.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멋진 네. 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민우 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민우 군. 아, 대단합니다. 못 쫓아가요, 이 친구. 일단 저번에 방송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그 스타킹 무대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켰는데 주변 반응이 방송 나간다면 어떠던가요? 밖에 어른들은 되게 많이 알아봐요. 예. 안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중서구나. 교회에 가면은 네가 드럼 신동이니 안녕 막 그러고 다 알아봐요. 좋은 소식이 많던데요. 무슨 소식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마이클 잭슨 공연이라고 마이클 잭슨을 따라하는 공연에 참석하게 됐어요. 오, 기념하는 공연 있죠, 흥동규 씨. 트리뷰트 공연. 예. 얼마 전에는 프로 밴드와 같이 협연했었어요. 그런 케디 빅버튼. 같이 공연했어. 그렇죠. 예. 프로 팀하고 이제 드럼으로 연주를 했었죠. 그럼 그냥 신동이 아니네요, 이 친구는 이제. 그러면 연주가. 마이클 잭슨 4주기 추모 공연에 초청된. 우리 윤식이의 일단 네. 드럼 실력을 네. 큰 박수로 치고 나겠습니다. 신났어! 신났다! 얼굴 저런! 우와! 모든 사물을 가지고 그냥 다 연결해서 가지고 놀고 그렇지. 와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엉덩이
엉덩이를 흔들었잖아요. 네. 엉덩이를 흔들어 푸푼 멋스러운 뭐예요? 예. 그거 왜요?